오케이. 안녕하세요, 아시아프입니다. 자, VTX 바자 32cc 엔진 가솔린이죠. 가솔린 엔진. 자, 전용기. 자, 버튼 누르시면 켜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 여기 있으면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켜집니다. 자, 얘는 끄는 거니까 끄는 거 확인해 보시면, 자, 땡긴 다음에 소리가 크면 꺼질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자, 버튼 레버를 내리시고요. 자, 세 번 정도 땡기시고요. 그 다음에 올린 다음에 확 땡깁니다. 자, 물론 처음에 연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연료가 아예 없다면, 요거를, 여기 보시면,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뽀까뽀까뽀까 누르면은, 넘어갑니다. 연료가 넘어서 넘어오는 거죠.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일단은, 이거를 내린 상태에서 세 번. 하나, 둘, 셋. 오, 벌써 시동 걸려요. 자, 날씨가 아까 선선한데도 불구하고 시동이 바로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가솔린이니까요. 자, 세팅 한번 해볼게요. 세팅이 아니라 살짝 땡겨볼게요. 땡긴 다음에 소리가 이게 소음기 때문에 좀 조용할 것 같아요. 자, 땡겨볼게요. 살살. 바로 되네.